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학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 서브 클리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미 우리 그 서부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정준석 우리 어린이 동영상을 미리 제가 촬영을 하고 오늘은 그 동영상을 중심으로 서브를 어떻게 하면은 그 선수에 맞게 좀 더 초등학교 선수지만은 또 이상적인 자세하고 그 또 자세를 교정함으로써 그 선수가 서브 성공률이 높아지고 또 서비스가 스피드가 조금 더 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준석 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여서 왼손잡이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때 나달 선수 서브를 또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이왕이면은 이 선수도 이제 선수로 목표를 삼고 지금 테니스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이상적인 롤 모델하고 같이 또 비교하는 것도 그 선수가 이런 어떤 그 클리닉 했는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분명히 본인 자신이 오늘 이제 클리닉 대상인 정준석 우리 초등학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선수인데 왼손잡이로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에 뭐 걸맞지 않게 아주 서비스 동작이 아주 그 이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은 어려서 완벽한 자세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왼손 서브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게 되면은 아마 아주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교정하기 전에 서브하고 교정 이후에 서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손으로 서브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 백핸드 쪽으로 서브를 넣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나달 선수 같은 경우에 경기 전략을 보시면요. 서브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대방 백핸드 쪽으로 서브를 약간 슬라이스성에 가까운 서브를 통해 가지고 서브를 백핸드 쪽으로 붙여놓고 상대방을 이렇게 밖으로 내 몰아놓고 그 다음에 포핸드로 역크로스나 다운드라인으로 득점하는 장면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왼손잡이가 경기를 운영하는 방법은 오른손잡이보다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정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에 대한 어떤 서브 클리닉을 잘 우리가 교정을 하고 이용을 한다면은 아주 그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동작을 보더라도 왼손잡이로서 서브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동작들이 뭐 어린 선수에 비해서 아주 매끄럽게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토스가 일단 낫습니다. 그래서 현대 서브에서 많은 선수들이 지금은 토스를 높게 던지고 떨어지는 볼을 이제 높은 타점에서 서브 넣는 이런 토스하는 방법일 거예요. 과거에는 서브를 놓고 넣자 토스를 하고 정점에 오를 때 바로 때리는 올리자마자 이렇게 서브를 토스가 정점에 있을 때 토스가 이렇게 되면 바로 토스가 바로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정준석 그 선수도 왼손잡이인데 토스를 올리자마자 바로 넣는 뭐 이런 서브의 장점은 타이밍 맞추기에는 좋아요. 왜냐면 토스를 높게 하고 하면은 떨어지는 이런 거리 감각이 없으면은 서브를 넣기에는 불편하거든요. 아마 동원 여러분들도 아마 타점이 토스가 높아가지고 잘 못 잡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도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스를 올리자마자 정점에서 넣는데 토스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토스가 너무 낮으니까 이게 때릴 수가 없죠. 타점은 자연스럽게 낮으니까 랩에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초등학교 선수가
지금 서브 넣는 그 장면을 보시면은 지금 그런 형태예요. 토스가 낮아가지고 토스가 정점에 있는 볼을 토스를 올리자마자 최단 팔을 편 이상이 돼야 되는데 토스가 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브가 못 들어가요. 넷대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토스가 너무 낮으니까 때릴 수 있는 공간도 적어요. 이렇게 임팩트 하는 공간도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스윙에서 좋은 자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확보 못하는 게, 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못하는 점이 지금 우리 선수의 교정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토스만 교정하면 돼요. 토스만 정점이 오를 때 최소한 여러분들 팔을 폈을 때 이 높이 올리자마자 때리더라도 팔을 펼 수 있는 이 자세거든요. 이렇게 되죠. 토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토스가 너무 낮으니까 이래요. 그래서 지금 또 서브 동작에서 이런 스윙에 대한 감각도 떨어져서 제가 이제 교정하는 방법을 교정하기 전에 토스 그리고 이제 스윙 자체가 좁아졌습니다. 토스가 낮으니까 이 스윙을 다 모호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앞서 많은 서브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볼을 던지는 이 자세하고 서브 넣는 자세는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에 우리 어린 선수한테 볼을 던지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하면요, 이렇게 이걸 던지는 걸 몰라요. 왜냐면은 라켓만 잡고 라켓을 바로 잡고 서브 넣을 때에 먼저 이런 볼 던지는 이런 연습을 하지 않고 바로 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브 넣는 동작이 볼 던지는 동작하고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동작이 매끄럽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 던지는 동작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클리닉의 목적은 우리 어린 선수한테 교정해야 될 거는 서브 토스예요. 서브를 토스하자마자 바로 때리는 이렇게 서브를 넣는 서브 방법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그래서 토스를 최대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팔이 펴서 토스가 올라가자마자 정점이 치더라도 팔이 펴진 정도의 토스는 교정을 해줘야 돼요. 일단 토스가 교정을 해야지만이 스윙을 이렇게 아크를 그려가지고 스윙할 수 있는 이런 크기를 스윙 아크가 커야지만이 서브가 일단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거리가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때릴 수 있는 거리, 파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교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토스하고 그리고 스윙을 볼을 던지는 이 두 가지 동작을 교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선수가 좀 개선된 부분, 일단 토스가 높아지니까요. 팔을 일단 아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커져서 서브를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볼을 히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그리고 볼을 던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연습을 해서 스윙의 아크가 커져서 훨씬 높은 타점, 자, 토스가 높아져서 타점이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볼을 던지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스윙의 아크가 커져서 서브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겁니다. 토스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볼을 던져서 스윙이 아까 커져서 지금 이 정도 이런 식으로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브가 교정이 된 겁니다. 토스를 최대한 팔을 펼 수 있는 타점만큼 펴지고 그 다음에 스윙의 아크를 크게 했지만은 이 선수는 지금 왼손잡인데요 바로 맞추면 플랫대예요. 그렇죠? 플랫대 가지고 빠른 서브를 넣을 수 있고 또 왼손잡이 장점이 있어요. 볼의 측면을 치면 슬라이스가 딱 걸려서 상대방 백핸드 쪽으로 가는 그런 서브가 돼 가지고 이제 이 선수는 아마 서비스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할 때 상당히 이제 쉽게 게임을 또 풀어나갈 것이고 자기 서비스 게임을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맛있어. 자.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릴 때부터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동작이나 모든 경험이 중요한데요. 자칫 너무 선수들한테 게임을 강조하다 보면은 기본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는 항상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컨닝을 통해 가지고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많은 선수들과 접촉하고 또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또 외국의 프로 선수들하고 이상적인 롤 모델인 선수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분석하여서 어떻든 주니어 선수들이 테니스 기량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제가 이런 그 영상을 만들고 또 레슨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트 선수, 동호인들의 어떤 그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까이 가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릴 것이고 또 레슨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라는 것은 정말로 재밌는 운동이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또 관계 형성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테니스입니다. 어린 선수들도 지금은 프로 테니스 선수가 목적이지만은 테니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의 테니스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있는 간단한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테니스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철학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동작을 우리가 교정해주고 이렇게 지도해준다는 것이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테니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면을 우리가 잘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에 안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가 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테니스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리더를 만드는 것이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